네. 여러분들한테 프리미어 프로 2022 버전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 버전 업된 그런 부분으로만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난번에 댕댕이 산책이라는 주제로 해서 만든 프로젝트 화일이죠. 프로젝트 화일과 폴더 이름이 동일하죠. 예, 여기 녀석을 더블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단, 버전이 다르게 깔려 있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아예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으면 안 떠요, 저게. 연결 프로그램 2022 쓰고 있습니다. 2020, 2018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컴퓨터도 봤어요. 왜 그렇게 깔지?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대로 열어보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타임라인 안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은 제일 먼저 편집해 줘야 되는 게 영상입니다. 어떤 영상 순서대로 애들을 표현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중간에 스토리를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요때 결정하는 거고요. 홈이죠, 여러분. 타임라인 오른쪽에서 보고 있는 데서 여러분 키보드 오른쪽 넘버패드 사이에 홈을 누르시면 영상의 앞부분이죠. 시퀀스, 현재 시퀀스의 앞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이제 음악과 함께 어떤 음악이 딱 나오면서 타이틀이 등장하는, 아니면 앞에 내용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장면이 좀 많이 나오다가 뒤늦게 타이틀이 등장하는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그런 거 보신 적 있지 않아요? 이런 거 영상 만들 때도 그런 거 약간 패러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스페이스바 눌러볼게요. 벌떡 일어나면서 멈춰. 멈추면서 댕댕이의 이야기. 아니면 여러분 주제가 되는 타이틀이 하나 딱 뜨던가? 근데 그냥 넘어가. 그냥 넘어가. 뭔가 뜰것 같은데 다음 장면 넘어가. 다음 장면에 타이틀 뜨겠지 하고 사람들은 기대를 하거든요. 많은 영상들을 많이 보니까. 어린이들도요, 애기들도 유튜브 넘기면서 어린이들이 진짜 시청각 제대로 핸드폰 갖고 막 많이 보잖아요. 이쯤이면 떠겠지 했는데 아무 내용도 없이 텍스트 요소가 없이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끊어진 것처럼 블랙 스크린이 보인다거나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장면이 좀 바뀐다거나 하면은 장소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면 시간이 바뀌었다는 거 이런 걸로 글로도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게 스토리 모드의 컨텍스트에 꼭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한참 지나갔네요. 홈. 예, 홈 눌러봤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맨 앞장에 지금 현재 0초 0프레임이죠. 스페이스바 눌러보겠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많은 시간을 안 드리는데 3초부터 어떤 내용이 보여지면서 이런 걸 페이드 인이라고 해요. 그다음부터는 어떤 타이틀이 등장한다 이렇게 쓰겠죠. 자, 여러분 프리미어에서는요. 편집할 때는 여기가 가장 1순위입니다. 에디팅이고요. 여러 가지 뭐 효과들도 많고 막 그래요. 그 중에 그래픽이라는 데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맨 꼭대기 보세요. 자, 그래픽. 여러분들이 오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겠다. 글씨 안 쓰면 좀안 예쁘죠, 이제? 자, 여기 에디팅에서도 글씨를 쓸수 있어요. 툴바에 보시면 T라고 되어 있는 글씨를 꼭 눌러보시면 내가 원하는 현재 시점. 중요한 건 비디오 1번 트랙에 이렇게 기본이 되는 푸티지들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대변해주는 글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자, 멈춰놓고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자, 몽키 스패너 세팅이라는 아이콘이 몽키 스패너 아이콘입니다. 기구가 몽키 스패너라고요. 자, 루프는 여러분 아시죠? 이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세이프 마진스.
세이프 마진스는 이 선을 넘지 마라. 글씨야, 이 선을 넘지 마라. 이거를 텍스트 세이프 마진, 이건 뭐 애니메이션 세이프 마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선을 넘고 넘으면 아주 흉한 상태. 뭐야, 저 글씨가 있는 거예요, 자른 거예요, 뭐요?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워드 프로세서, 한글과 컴퓨터 이런 데도 보면 여백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게 세이프 마진이라고 합니다. 잘 찾아보세요. 어디 있니? 여기에 세이프 마진, 세이프 마진. 우리말로는 안전 여백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이틀은 어느 정도에 써야 될까? 예, 타이틀을 쓰실 때는 클릭입니다. 클릭. 클릭하고 어떤 글씨를 즉흥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써놨던 텍스트 이걸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생각해봐. 타이틀을 뭐라고 할까? 이게 아니에요. 타이틀은 스토리보드에 컨텍스트에 써 있는 글씨를 복사해서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띄어쓰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뭐 관련된 맞춤법 검사 이런 거 통해서 해줘야 되겠죠. 지금은 좀 너무 원시적이죠. 클릭한 다음에는 클릭하면 제목입니다. 우리 임시로 암기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제목. 클릭하면 제목이 되는 거예요. 드래그 하지 마세요. 자, 기본 글씨는 굴림체로 뜹니다. 좀 멋이 없어요. 프리미어에서는 이 느낌. 자, 그리고 여기 타임라인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멈췄던 순간에 나름 타이틀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클릭하면 제목. 클릭하는 타이틀. 자세히 봐야 되겠죠? 현재 멈춰있는 인디케이터 가운데 있는 플러스 키보드를 누르면 그 위주로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돼 있는 상태. 확대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뭐 휠로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휠을 꾹 오르락내리락 하시고요. 글씨가 이때 등장하는 거야? 왜 처음부터 등장 안 하는 거야? 멀리서 음악이 들려온다. 멀리서 고요한 음악이 들려온다. 서서히 화면이 밝아진다.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fade in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fade in. 자, 그래서 앞에 초반부는 조금 시간을 둡니다. 1초 정도는 좀 지나가면서 조금 늦었죠? 더블 클릭하면 글자를 바꿀 수 있어요. 원래 타이틀이 등장하기 전에는 여기다 쓸게요. 타이틀 등장 전에 타이틀 등장 전 이렇게 썼는데 글씨가 좀 폼이 안 나죠? 세이프 마진은 좀 지켜주시되 대략 1초 정도가 제일 좋아요. 1초나 2초. 2점 엔터. 야, 너 여기 아니다. 이쯤에 와야 된다. 앞에는 fade in. 서서히 음악이 들리거나 서서히 음악이 아니면 소리가 들리는 걸 fade in이라고 한다고 해요. 타이틀의 등장 전 이렇게 제가 글씨가 이때 나오고 해봤습니다. 조그마한 트랙 하나 쓰고 있죠. 밑에는 거대한 공룡. 아주 무거운 영상이나 이미지가 등장한다면 해당된 시점에 딱 쓰면 악어 위에 있는 악어새, 조그만한 악어새처럼 에이, 제가 좀 등좀 긁어드릴게요. 기생충 좀 먹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악어와 악어새처럼 이렇게 필요할 때 타이틀이 등장해야 됩니다. 자, 다시 움직여 볼게요. 타이틀 등장 전. 너무 빨리 끝났죠? 충분히 읽을만 해야 돼요. 자, 조금 앞으로 가서 스페이스바. 자, 이게 예쁘고 안 예쁜 거는 여기서는 못합니다. 이건 다른 데서 하는데 지금 현재 에디팅에서 제가 임시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맨앞 홈에 가서 홈 타이틀 등장 전 충분히 읽을 만한 시간이 된 다음에 글씨는 사라져야 되는데 기본 편집인 바로 무브 툴에서 직접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충분히 읽을 만한 시간을 주고 타이틀이 정보 양이 충분한 거 알고 보여야 되는데 타이틀 등장 전 충분히 읽었습니다.
이게 되게 짧아요. 짧아서 그렇고, 이건 그런 기준으로 좀 생각해 주세요. 안 예쁘죠? 안 예쁩니다. 예쁘게 꾸밀라고 하면은 이 에디팅에서는 글자 외에 이미지, 비디오 요소들. 비디오 요소는 눈에 보이는 애들 말해요. 영상, 사진,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쓰는 글자 이런 애들을 다 비디오 요소인데, 이런 걸 책임지는 데가 가장 제일 좋은 데가 그래픽스라는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이걸 누르면 에디팅일 때와 그래픽스가 화면이 좀 틀려요. 짱짱짱짱 바뀌는데, 이건 또 뭐예요? 예, 여기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런 모션 그래픽 템플릿도 있고, 막 던지고 글씨만 바꾸는 프리미어는 이런 게 아주 유튜브 만드는데 아주 좋아졌어요. 자, 여러분, 그래픽스에 찾아가 보시면 여러분이 썼던 글자가 있을 거예요. 찍어 보시고요. 멋지게 꾸며줄게, 그래픽스. 오른쪽 보실까요? 여러분이 써 있는 글자는 에디팅이라는 글자의 레이어 1에 타이틀 증장천 이렇게 써 있는 저 글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레이어라고 합니다. 프리미어는 레이어와 트랙 두 가지가 있어요. 응? 트랙은 밑에 있는 자, 1번 트랙 선수, 2번 트랙 선수, 3번 트랙 선수가 우리 대한민국의 수영 대표 선수 누굽니다.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아이스링크에서 우리 많이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쓴 글자는 레이어라는 곳에 특히 이 그래픽 요소를 집어넣을 수 있는 요 공간 안에 특히 여러분이 썼던 글자, 이 브라우저는 여러분의 주된 몫은 아닙니다. 글자를 가꾸러 이센셜 그래픽이라고 합니다. 필수적인 그래픽 요소. 현재 이 글자가 보이실 텐데, 이 글자는 밑으로 쭉 내리는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 내려볼게요. 서체는 굴림체, 왼쪽 정렬, 글씨 크기는 100포인트 이런 식으로 써 있네요. 서체 좀 바꿔볼까요? 굴림체는 뭐단 말이냐? 즐겨찾기를 포토샵처럼 지원을 해줍니다. 뭐하지? 모르는 서체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한컴 윤고디. 왜? 저작권 서체거든요. 돈 물어내려면 쓰시던 이거. 이거 빼야 돼. 자. 여러분들한테 그 무료 서체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 서체는 갖고 다녀야 됩니다. 서체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표현하는 무기입니다, 무기. 제가 지난번에 카페 24 서체를 좀몇개좀 깔아서 보여드렸었죠. 카페 24 서체. 여기 있네요. 무지 많은데, 웬만한 게 조금씩 담겨 있더라고요. 트로트로 유명한 조선일보도 무료 서체를 배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명조체라고 신문서체 같은 건데. 설명이 아주 괜찮아요. 나 이거 쓰겠다. 써야 될 거. 써야 된다거나 그런 서체들, 성격에 맞는 서체들을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풍부할수록 좋아요. 여기를 꼭100%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서체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제주시에서 배포한 한라산책. 쓰고 싶은 정선군에서 개발한 정선아리란책 뭐 이런 애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 어때는 여러분 아시죠? 전라북도에서도 서체를 만들어냈는데 이 서체는 한글 문서에 포함이 돼 있어요. 묘하지만 전라북도체도 무료는 무료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서체를 만드신 게 있어요. 근데 좀 폼은 안 나요. 자, 이제 됐으면 즐겨찾기 이야. 홈페이지만 즐겨찾기 하는 게 아니에요. 찍고, 얘가 바꿔달래. 가서, 즐겨찾기. 뭐 하지? 여기 어때? 카페에 있어, 단점이. 분위기 맞아야 돼요. 강아지인데, 딱딱한 것보다는 강아지일 때는 숑숑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숑숑. 타이틀 등장점. 귀엽네요. 자. 이거는 부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부제. 얼큰한 뭐 이런 느낌처럼. 맨 밑에 보실래요?
얘를 꼭 보시면서 하세요. 얘를 보시면서 하얀 배경이 있으면 이런 공간에 눈에 안 띄죠? 예. 가독성, 가시성, 가해성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가시성 눈에 안 띄어. 이거 하얀 배경, 검은 테두리 기본 배경과 이런 걸 구분해 볼수 있는 아니면 다른 구성 요소, 일러스트에서 만든 아이콘, 말풍선 다수 이게 요소가 그래픽이 들어갑니다. 기본이 되는 것만 좀 보여드리고요. 본 진도 때 들어가 볼게요. 녀석을 찍고 이 스트로크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왜요? 아, 저기 하얀 글씨는 눈에 안 띄잖아요. 그래서 테두리 좀 넣어주세요. 이게 테두리입니다. 테두리는 적어도 20은 줘야지. 이? 근데 왜 눈에 안 띄지? 테두리 색깔은 색이 대비가 돼야지, 반대가 돼야지. 여러분 영화 보시는 BOD 대부분 하얀 글씨에 검은색 테두리잖아요. 우리 영상도 기본으로 그 정도 깔고 가야죠. 컬러는 여기서 찍으면 컬러를 여러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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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검은 색깔이지. 하얀 색깔 쓰지 말고 눈에 띄어야 된대. 에이, 이렇게 해서 딱 얹어봤습니다. 야. 타이틀 등장 전 이거는 부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이건 글씨를 더블 클릭하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 한번 해봐요. 그리고 무브 툴로 셀렉트 무브 툴로도 다시 찍어 보시고요. 선택, 더블 클릭. 어떤 글씨는 크게 드래그. 전체를 크게 하는 거는 이거는 스케일. 이건 스케일이지 폰트 크기가 아니야. 그래서 어떤 글씨는 이런 거. 난 중요한 게난 등장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 이 말이 여러분의 핵심 키워드다. 여기 현재 서체를 보고 있고요. 이걸 쭉 올리거나 이걸 좀 보면서 올려줍니다. 무지 커지고 있죠? 그리고 한 키에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한 장면에 다 넣으려고 하면 좀 힘들고요. 이렇게 한 줄로 워드같이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꼭 표기를 해야 된다면 얘랑 동일한 애를 자, 이거는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컨트롤 T. 컨트롤 T. 얘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요. 유사한 스타일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화면에 예를 들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쓰지 마. 무궁화 꽃이 따로 쓰고, 피었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나눠줘. 나누면 예쁘다. 예를 들면, 얘가 먼저 등장하고, 얘가 등장한다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따로 뜬다면 좋겠죠. 이 워드 같은 표현은 우리 안 합니다. 영상 만들 때도 하나하나가 디자인이에요. 타이틀 등장 전. 이거는 원래는 이제 타이틀 등장 전이 여기 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거 쓰는 거 보여드린 거예요. 똑같은 스타일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뭐라고요? 컨트롤 T. C 더하기 T는 같은 스타일. 같은 스타일에 글이 추가가 돼요. 글 샘플이. 글 샘플이 추가가 됩니다. 글 샘? 글 샘이 아니라, 추가가 됩니다. 레이어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레이어가. 레이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야, 나는 좀 삐딱하게, 우리 그래픽에서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은 다줄수 있습니다. 언제든 삐딱하게 세상을 보고 싶다. 뭔가 불균형한 어떤 내용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꼭 이어서 쓰려고 하지 마라. 이어서 쓰려고 하지 마라. 왜? 컨트롤 T? 컨트롤 T입니다. 똑같은 걸 쓰려고 하지 말고, 좀 나눠서 보여줘. 나눠서. 제한된 시간 안에 그냥 퉁퉁퉁 던지는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요? 어때요? 예쁘죠? 이런 식으로. 글들을 나눠서 표현해줘요. 타이틀을 그렇게 쓰시는 게더 좋아요. 저는
한꺼번에 여러 개를 좀 써서 그런데 필요하다면 억지로 크기를 이렇게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모션 그래픽에서는 스케일을 걷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폰트를 걷는 게 아니에요. 서체 크기는 동일한데 억지로 크기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주제, 부제 뭐 그런 식으로 쓰겠죠. 이게 바로 이 하나의 그래픽스 안에 이렇게 레이어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레이어라고 한다. 알아보시고요. 부제와 주제가 지금 막 섞였는데요. 이게 이 정도 크기가 괜찮은 거는 타이틀. 조그맣게 쓰는 거는 대화체, 장소 같은 거 보여줄 때 많이 씁니다. 일단은 여러분도 요 느낌대로 바로 이 친구들을 프리미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게 프리미어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픽 요소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이두 개로 보여진 이 화면을 각기 다른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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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어 쌓여서 몇 개가 들어가면 레이어가 한 10개 이렇게 해서 쭉 길게 나오는데 프리미어는 아주 아주 프리미어 프로는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경우는 그림도 추가할 수도 있고요. 현재 이들이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야, 레이어 하나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뭐, 아 저기 글씨는 됐고 여러분 글씨 중에 T라는 글씨가 혼자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좀 있을 수도 있어. 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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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라고 써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에이 모르겠대. 이렇게 유령 글씨를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유령 글씨. 유령 글씨는 보이는 족족 아니면 글씨를 찍고 뭔가는 써두세요. A, B, C D라도. 네, 유령 글씨는 만들지 마세요. 고스트 텍스트. 그리고 녀석들 보고 있는데 이게 녀석들이 보고 있는 상태예요. 얘들아, 왜요? 너 혹시 그림 필요하니? 이거 그림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짧은 영상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나머지는 영어로 돼 있죠. 이건 글씨니까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네모난 거, 그다음에 동그라미.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모난 거, 네모난 거. 네모난 거 들어갔지? 쉐이프 툴. 쉐이프 툴이 프리미어에 들어가 있어요. 와우. 에이, 애들을 가리고 있네. 여러분, 레이어 순서는 바꿀 수 있죠? 이건 레이어입니다. 레이어 순서는 기본 단축키 프리미어랑 포토샵이랑 동일합니다. 아니면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끌어서 어금니 꾹 물고 끌어내려주고 그 다음에 녀석은 어떤 목적으로 온 거야? 이거 밑에 받쳐서 밑에 있는 애랑 자연스럽게 보이는 타이틀을 만들려고 아니면 자막, 캡션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려고 저런 애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위해서도 넣기도 합니다.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쉐이프라고 합니다. 쉐이프. 프리미어는요 약간 포토샵과 일찍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늘릴 수도 있어요. 쫙 깔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배색을 여러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배색? 눈에 확 띄게. 아하. 그래서 눈에 확 띄는 색깔. 투명도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투명도 옵션이 무지 복잡해요. 여기 이 주변에 있는 건좀 봐주세요. 이게 불투명도입니다. 불투명도? 한 60? 60. 선택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하나의 그래픽스라고 합니다. 그래픽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죠. 보라색깔. 레이어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서 레이어 순서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풀어 잡고 내리는 그런 방식.
단축키가 설정하는 거에 따라 좀 틀리겠는데, 단축키가 원래 잘 돼요. 설정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단축키를 그냥 막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회적이죠? 일단은 여기까지? 여기 이 정도가 이제 타이틀로 등장한다거나, 녀석은 또맨 뒤에 가서 엔딩할 때도 어떤 개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글씨가 차지하고 있는 두 번째 트랙, 비디오 2를 보고 계시고요. 장소와 시간이 바뀝니다. 이때가 바로 갑자기 뜬금없이 바뀌죠? 뜬금없이 물 마시던 실내에서 야외가 바뀌죠? 이런 경우는,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게 진짜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셨다면은, 글씨를 이런 사이에 비집고 집어넣는 표현 방법을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예, 장소와 시간이 바뀐다. 예, 뜬금없이 다음 장면이 나오면 안 되겠죠? 특히 이런 경우일 텐데요. 인디케이터가 멈춰 있는 시점. 이 녀석을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가운데 플러스로 눌러볼게요. 아주 미세한 사이인데요. 예. 녀석이 부릅이구나. 어떻게 알아? 부릅진 거는 찍으면 클립들이 연결돼 보여져요. 컨트롤 시프트 G로 풀어보고, 근데 이 영상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는 영상? 예. 요 끝으로 이동하려면 얘를 이렇게 움직여도 되지만, 시프트 이동하다 녀석의 선택한 녀석의 엔드. 그래. 그럼 이 녀석의 뒷부분을 봤습니다. 이 뒤에는 뭐야? 다른 지역이야. 같은 거네요. 아, 이거네요. 여기서 어떻게. 잘못 넣었다. 미안해. 잘못 넣은 건 딜리트하고, 이 사이에 리플 딜리트 아시죠? 리플 딜리트는 화살표로 찍으면 공백이 없게. 근데 공백이 프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자, 화면이 좀 바뀌었네요. 멋진 화면. 자, 녀석의 이 대상의 앞부분, 시프트 홈과 시프트 엔드를 여러분 느껴보시면 어떨까 해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녀석의 뒷부분. 자, 전혀 다른 그림이 뜨고 있죠? 예, 이럴 때도 꼭 써야 되는 장면이 꼭 나와요. 툴 한번 잠깐 보실래요? 여기 얘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뒤 있는 애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해서 뒤 있는 애들을 한꺼번에 다 싸잡아서 뭐라고 못하겠는데, 야, 나뒤 있는 애들 잠깐 모두 좀 앞으로 와, 좀 뒤로 가. 이럴 때 여기 있는 트랙 셀렉트 포워드 툴이라고. 이건 잘안 쓰고 뒤에 당겨 있는 애들을 막 밀당한다거나 할때이 친구를 좀 씁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봐. 뒤에 뭐 많이 없지? 이 기준으로 눌러봐. 애들을 동시에 이렇게 밀어줄 수가 있어요. 드롭다운 이렇게 밀어줘야 돼. 그럴 일은 없지만, 뒤에 많은 애들이 뭐 자막도 있거나, 얘가 타이틀이죠? 얘가 타이틀이었죠. 얘는 그런 목적이 아닌, 뒤에 있는 애들 선택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특별할 때가 아니면, 그냥 이걸로 하는데, 혹시나 이 녀석이 필요로 할 때는 딱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가장 많이 쓰는 무브텔의 특징입니다. 무브텔. 셀렉트 무브. 여러 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 개가 있을 때 녀석. 진짜 빈도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녀석을 누르고 제가 이 부분을 찍어 볼게요. 여기 이 부분을 찍게 되면 이 기준으로 해서 뒤에 있는 애들이 잡혀요. 왜? 아이, 그럼 얘네들 꼭 눌러야 돼요. 누르면서 좀 뒤로 가라고 해. 여기 올게 있어. 그 체육대회에서 찍었던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딴 영상이 올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커서가 위치한 기준으로 해서 뒤로 밀려는. 이럴 때 얘는 안 써요.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도 있는 거야. 뭐니? 리플 딜리트?
리플릴리트 하면 난리 납니다. 리플릴리트는 얘가 쓸 목적이 아니라 얘가 쓸 목적이에요. 이런 걸 리플딜리트라고 합니다. 빈 여백이 없이 요즘은 찍고 하얗게 보일 때 딜리트 눌러요. 예전에는 마우스 오른쪽 이걸 눌렀는데 한국어 버전은 잔물결 삭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다고 해요. 리플딜리트는 이렇게도 찍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뭐 눌러도 아 잠깐만 기다려봐. 장소와 시간이 바뀌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여기 다른 이야기를 좀 들어간다. 제가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공간에 여기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엔드, 시프트 엔드 여기다가 글씨를 쓸까? 써야지. 시커먼 게 나오는데? 시커먼 게 다음에 나와요, 원래. 방향키 오른쪽으로 눌러보면 당연히 시커먼 게 나옵니다. 아니면 직접 이렇게 하셔도 돼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어때? 여기 하나 가려고 되게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녀석의 시프트 엔드 방향키 오른쪽. 키가 이렇게 요즘 키가 이렇게 재밌게 옮겨요. 제가 오른쪽 눌렀는데 메뉴가 오른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새로운 버전의 아주 멋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메뉴가 움직이고 있잖아. 여기서 이걸 눌러야 되는 건데 시커멓죠? 그치. 시커먼 거 보려고 했던 거였고요. 다음날 P 누르고 다음날 아니면 다른 장소 다른 장소 다른 시간 뭐라고 할까요? 다른 응? 다른 장소, 다른 장소와 시간 이런 걸 표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웃긴 거 이렇게 틈새가 비어 있는 경우는 이 글씨가 그 틈을 들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쇼하면 어때요? 괜찮아. 지금 보세요. 여기 이 녀석은 색상이 틀리죠? 비디오 클립들은 이런 비디오 클립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비디오 클립들, 움직이는 영상 아니면 이미지를 비디오 클립이라고 합니다. 네, 글씨가 요 틈새에 끼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어디 보자. 타이틀이 멋지게 등장하고요. 멋진 음악과 함께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 시간이 조금 짧게 나왔죠? 그래서 긴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는 길게 퍼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짧게 다음날 뭐 이렇게 한다거나 10시경 공원에서 뭐 이런 거쓸때 아주 괜찮은 표기 방법입니다. 이거는 찰리 채플린 영화에도 나오고 스타워즈에도 나옵니다. 찰리 채플린 영화에서는 Once Upon a Time 뭐 이렇게 써 있는다거나 스타워즈에서는 행성 이름 보인다거나 할때 밑그림 이상한 것과 함께 그게 전통적인 거예요. 장소와 시간이 바뀔 때꼭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저기, 저는 좀 위로 올라갈게요. 원래 너의 위치는 위야, 임마. 자, 보세요.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걸칠 수도 있거든요. 걸칠 때는 클립 단위로 좀 보이는데, 이게 보이고, 이렇게 당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양다리 걸쳤다가, 이렇게 뜰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예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통적으로 그냥 연결되는 것처럼 쓰기도 합니다. 채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자리에 있는 게 원래 좋지만 내려갔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필요하다면은 복제도 가능합니다. 복제. 왜냐하면 동일한 스타일 같은 경우는 Alt키 누르면 보통 이미지 레이어들은 어떻게 됐죠? 복제가 되죠? 여기서도 Alt 누르면서 이동하면 어디든 애들을 복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디 보자. 앞에 있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혹시 쓰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은 세이브 마진을 잘 지키시되 조금씩
조금씩 변화만 두시면 돼요. 예, 여기는 예를 들면 여기가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고 예를 들어서 특정한 장소가 나온다. 예, 클릭한 제목.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자막이 나올 때도 있어요. 주의하세요. 얘를 찍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글자를 따로 쓴다 하게 되면은 트랙에 하나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봐봐. 선택도 안 했어. 글씨 썼어. 탑 쌌어. 이렇게 이제 위에 트랙을 하나 만들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같이 보여야 된다면은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꼭 알아두시고요. Undo. 얘들과 이 장소와 시간을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문단이라고 합니다. 클릭한 거는 제목, 문단들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로잉 입선은 안 보입니다. 로잉 입선은 안 나타나는데 여기다가 뭔가를 써보셔야 돼요. 이 장소는 직접 치는 거 아니에요. 복사했던 텍스트를 여기다 붙이는 거 쓰셔야 돼요. 뭐 저기 뭐 글짓기 하시게? 네, 이 장소는 뭐 1988년 행사를 기념해서 그래 한매 타자 연습하지 마시고요, 제발. 네, 복사해서 붙이는 거죠. 편저가 필요하죠? 편저가. 제가 요만큼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집어넣어봤습니다. 짧죠? 네. 뭐가 제목이고 뭐가 설명이야?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이거는 뭔가를 소개하는 내용이고 큰 제목이고 여기에 수반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럴 때는 서체를 설명을 해주는 자막 서체나 이런 거는 저기 크면 안 돼요. 작아야 됩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원래 글씨가 100포인트면 엄청 큰 거예요. 간판 보시는 거예요. 간판 40 정도 적을게요. 작긴 한데 이거를 설명해 주는 예, 이 장소는 뭐에서 여기는 천연기념물 어디 뭐가 이제 등장하는 유명한 그 지역이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거쓸 때는 아주 좋아요. 저렇게 쓰시면 좋겠고요. 동일하게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테두리는 꼭 쓰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글씨는 카페24 서라운드예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40포인트 정도의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타이틀에만 좀 어울리는 게 테두리이긴 한데요. 여러분 혹시 원하신다면 저기 있는 테두리는 여기 있는 테두리는 조금 맞진 않거든요. 저런 것도 많이 쓰긴 하는데 다른 유형도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라고 있어요. 백그라운드를 쓰시게 되면 기본이 연한 색깔로 들어가는데 저런 거 캡션에서 많이 보는 거죠. 캡션에서. 기본 색상은 회색으로 잡히고요. 75% 정도의 불투명도가 잡힙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색상도 바꾸실 수도 있고요. 레드 아니면 너무 진하다 하신다면은 오파서티 불투명도. 여러분 아까 그 상태가 좋았는데 90 어때요? 괜찮아. 연하게 은근하게 보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마진이 없죠? 마진이 뭔데요? 너무 바짝 붙어 보이지 않아요? 바짝 붙어 보이는 게좀 싫어서 이 백그라운드 쓰실 때는 여기 마진을 좀 줘야 됩니다. 마진 얼마나 줄까? 10 정도.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이거 봐봐. 약간 옆에 걸친 것처럼 보이고 훨씬 더 예쁘잖아요. 딱 끊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약간 다이어트한 그런 느낌 들어서 괜찮더라고요. 문단은 얼마든지 예, 글씨를 엔터친 건 어쩔 수 없어요. 엔터친 건 어쩔 수 없는데 엔터치지 않은 거는 자동으로 줄내림 되고 하는 걸 문단이라고 하죠. 예.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네요. 문단.
너의 뭔가를 보여줘 봐. 캡션 자막에 많이 씁니다. 타이틀에는 제발 저렇게 쓰지 마세요. 세이프 마진을 잘 맞춰주니까 딱딱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 세이프 마진 바로 이거였습니다. 세이프 마진이 아니라 백그라운드 자체에 있는 마진이에요. 백그라운드 마진. 등원 처리도 가능합니다. 2022부터인가 버전이 좀 좋아지면서 모서리를 둥글게 보더 레디어스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좀 어때요? 끝에가 좀 둥글게 보이니까 모나지도 않고 칼지지도 않아서 예쁘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글씨들, 타이틀, 자막, 그다음에 특정한 장소, 백그라운드를 처리한 표현 방법 잠깐 보여드려봤습니다. 불투명도, 외곽의 여백, 마진이라고 부르는 여백. 너무 크면 안 돼요. 너무 크면은 엉성하게 보여서 흉하게 보이니까 여기 제가 대략 백그라운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글씨의 그림자 효과, 타이틀, 그다음에 마스크, 텍스트 이렇게 몇몇 가지가 추가적으로 좀 있습니다. 너무 커. 적어도 20은 줘야지. 아, 그런가요? 너무 거칠지도 않고 보여주고 보여주되. 자, 그래서 글씨를 한번 올려봤고요. 세이브 한번 해봤습니다. 예, 글씨 요소가 들어가면 다른 그래픽 요소들과 함께 뒤에는 애니메이션도 돼요.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익히신다면 아주 멋진 모션 그래픽 템플릿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체 안 골라도 되고 글씨만 바꾸면 됩니다. 쉬운 작업. 가장 기반이 되는 프리뮤의 장점. 모션 그래픽. 일단은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모션 그래픽.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뒤에도 이런 내용이 연결됩니다. 연결되니까 뒤에도 이어서 한번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종료하겠습니다.